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이 알고 보면 스트레스예요. 자, 스트레스란 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예, 불면증에 걸리고 그래요. 스트레스란 게 뭘까?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란 게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 다 수박 겉핥기 하고 있어요. 뭐 부부싸움 하는 게 스트레스다. 물론 스트레스 맞죠. 뭐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다. 뭐 결혼식 하는 게 스트레스다. 결혼식도 굉장히 스트레스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꾸 스트레스를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사 안 가야 되고, 결혼한 게 스트레스면 결혼 안 해야 되고, 뭐 답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스트레스라는 것의 그 뿌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뿌리가 뭐냐. 자, 우리가, 근데 스트레스의 뿌리는 사망입니다. 스트레스 사람 잡아요. 그렇죠? 결국 유전자 꺼서 사람 병들게 해서 죽여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반대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반대는 생명이야. 그럼 생명은 뭐가 생명이었지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죠.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자,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이것이 생명이다. 그럼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야. 생명은 뭐예요? 행복이야.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라면, 사망은 뭐겠습니까? 네,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따져보면 어떤 거예요? 말잘 들으면, 내말잘 들으면 좋아해 주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화내고 벌 주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 그래? 상대방을
상대방을 어떻게 만들다 그래요? 내 말 잘 듣도록.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은 나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뭐라 불러요? 이기심이라고 불러요. 이기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행복물질 얘기할 때, 행복물질의 최고의 행복물질, 행복의 극치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옥시토신이라고 했습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 유전자는 언제 켜지냐? 그것은 가장 나 중심이 아니고 엄마가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에요? 아기 중심이야. 그럴 때가 가장 그런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일 때가 그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는 이 내 새끼에게 내 사랑하는 애기에게 베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몰라. 아시겠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워낙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아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뭐예요? 조건 없이 이 아기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주겠다라고 할 때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바로 뭐예요? 손해야, 손해. 손해. 그게 다 우린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주는 사랑은 손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장 극치의 옥시토신이 나오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의 극치를 아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모든 인간이 바로 자기의 아기야. 자기가 전적으로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복, 옥시토신의 이 행복. 그 옥시토신의 행복이 바로 생명. 그것은 바로 뭐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제일 강력한 에너지야. 그래서 이것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야.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사망이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요? 네,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 간단해요. 그렇죠? 즉, 이 세상은 그러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이야. 그래서 내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 이것의 이런 사고방식은 갑질 사고방식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사고방식이에요. 부려먹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자, 무엇이 행복하냐 하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세뇌야. 이 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옳다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세뇌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진정한 이 옥시토신적인 행복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때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요? 이 생명, 생명이 주는 행복, 즉 옥시토신적 극치의 행복. 이것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을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으로부터는 받아볼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그런 자상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왜 그런 어머니가 됐냐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삼남오녀의 이거야. 장녀야. 그러니까 밑에 일곱 명의 뭐예요?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야 돼? 대빵이 돼야 돼. 그래서 모범생이 되고 맨날 훈육하고, 이래라 저래라 동생들을 길들이고, 그래서 제가 커가면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 외삼촌들이 어머니 앞에서 발발켜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도 상당히 엄하게 키웠어. 그 엄한 거는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숙제했냐 안 했냐. 성적이 좋냐 안 좋냐. 다 이런 거 따져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음이 편한 때는 언제냐. 방학 때야. 왜 방학 때가 편안하냐면,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제가 이제 맨 장녀의 첫 외손자니까,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면 이 상구가 아마 최고야. 첫 외손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막 상구 왔다 그러면 뭐예요? 끄뻑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사랑.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할머니가 뭐 힘들어 보이면 내가 뭐예요? 자진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래. 그러니까 안 시켜도 괜찮아. 안 시켜도 어떡해. 외할머니가 피곤하면 뭐예요? 도와주는 게 신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알면 말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예는 뭐예요? 착하면 천당, 못된 놈들은 뭐예요? 지옥. 뭐 조건적이죠. 이렇게 이제 배우는 신앙인들은 교회 가서 스트레스밖에 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무서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냐. 그러니까 누구 끝에요? 안젤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보면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조건적 하나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뭐예요? 놓았다라고 가르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조건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그럼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해도 되겠네? 그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맛을 본 일이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본 일이 없어. 어릴 때부터 뭐요? 계속 조건적으로 배워봤기 때문에 나쁜 짓 해도 사랑한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잘 됐네 뭐. 그렇다면 나는 뭐요? 나쁜 짓 하란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외할머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외할머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외할머니를 위해서는 다 내가 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배탈이 잘 났어요. 우리 외할머니 무릎에 딱 누워가지고 외할머니가 배를 만져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이 약손. 그럼 금방 나쁘다. 응?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참 할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배탈난 통증이 없어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을 일이 탁 생기면 누구 생각을 했게?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 생각. 휘파람 불면서 외할머니 생각. 그러면 샥 풀려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뭐요? 필요가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은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뭐요? 오해하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막 하나님 하자가 싫으면 무조건적 사랑님이요 그러면 돼. 혹은 생명님, 혹은 정신님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뇌가 이렇게 여기 있다면, 자 이쪽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요.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고 여기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이게 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란 말은 다 잡신이 주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김정은이 저런 놈 같은 놈은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대요. 그건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김정은이 같은 놈 탁탁 처리하면 내가 교회 당기겠다.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다가는 내 모가지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그렇죠? 뭐 김정은이나 내나 뭐 50보 100보인데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이 뇌파가, 예?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면 조건적 사랑이 왜 스트레스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렇죠? 자, 이 조건적 사랑은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받아요. 그러면 벌이란 것이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두려우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리광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리광을 피워본 일이 없어요. 근데 외갓집에 가면 그러니까 어리광이란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어리광이라는 거는 내가 그 외할머니한테 체면치레 할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외할머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나의 약점이 나타나도, 내 못된 게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외할머니는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리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치고 최고의 믿음은 어리광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외할머니한테밖에 어리광을 못 펴봤는데 우리 집 사람은 어리광 대장이에요. 그러나 저한테 어리광을 너무 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건 막 어거지로 뭐요?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제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광 들어줘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어리광 피울 수 있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광 피울 때 들어주자. 왜? 어리광 피우는 거를 뭐 이러고 있어? 왜 이래? 이제 이래 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누라가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리광 들어주고 안 아픈 편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리광을 들어주려면 어떤 때는 많이 참아야 돼요. 우리 장모님이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참는가. 왜 자기가 키워봤으니까 잘 알거든.
그래서 그래서 참는 선수가 돼야 돼. 예, 네, 아시겠죠? 이 동네도 좀 참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참으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결국 기도라는 거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예, 이거를 받아들여. 조건적으로 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참으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져주는 거야. 져주면은 자꾸 우리는 져주면 손해라 그러는데 져줘 보면 아, 또 참 뭐요? 예, 행복이 또 따라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들게 져주는데 또 져주고 나면 또 그런 대로 참 잘 져줬구나. 라는 그런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뭐예요? 단련. 단련하면 고생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러운 솔직한 거 리광피는 이거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제 두려움이 되면 이게 이제 권위주의가 돼요. 권위주의. 그래서 다 이제 이러면서 갑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되면 두려움의 결과로 또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해놔도 뭐예요? 잘한 것처럼 위선적이 될 수 있어. 왜? 벌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나의 본연의 자세가 자꾸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 상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결점을 그대로 뭐예요? 두려움 없이 다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내 결점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마음 놓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쓰레기통이 되어 뭐예요? 주시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술 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좀 마취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감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다 갖다 뭐예요? 다 내 속에 있는 막 증오심, 분노, 그 새끼 말이야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예, 네.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리광. 그게 이제 부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권위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 사람이 많으면, 자, 누가 제일 잘하는 한번 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연이 뭐가 유발되게 만듭니까? 경쟁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예? 자, 승자와 뭐예요? 패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자는 항상 뭐예요? 질까봐, 자, 여기서 지금 경쟁하고 있을 때는 불안해요. 불안이고. 자, 승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승자가 되면 교만해야죠. 저 병신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패자는 어떻게 돼요? 패자는 쭈그러지는 거야. 그렇죠? 패배감. 패배감. 절망감. 뭐, 자괴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부정적인 느낌을 누구로부터 받게 돼요? 잡신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왜? 잡신은 이런 거를 잘 주게 돼 있어. 왜? 잡신이 인간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뭡니까?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을 뿌리로 해서 이게 다, 결국은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만해지고, 이 교만하면은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패자들이 이 승자를 볼 때 시기 뭐예요? 질투. 알아봐. 자,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살아가는 게 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요. 결국 내가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뭐예요? 욕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뭐 인간이니까 다 욕심이 있지. 그건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정상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기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이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사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다 뭐예요? 정상이야. 당연해. 근데 이제 이게 정도 차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속에서 살면 이런 거를 다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다 스트레스야. 그렇죠? 스트레스는 뭐냐? 조건적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을 당연하게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 이게 죄고, 이 죄의 결과는 이런 거야. 그것은 사망이야.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상구 박사도 포함해서 다 어떤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시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그렇게 세뇌되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또는 주면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한 이렇게 남들이 주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내가 받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이길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딱 받아도 우리 외할머니만 있으면 스트레스 풀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4살짜리, 4살짜리가 아빠가 출장 갔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사왔는데 기똥찬 걸 사왔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이제 리모컨 해가지고 애들이 와 좋다. 아,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놈이 좀 큰 놈이 지나가다가 탁 보니까 야 부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놈 애한테 뭐요? 탈취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갔어. 스트레스요 아니요. 그 네 살짜리 막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 받으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막 죽을 맛인 거야. 그건 지금 무엇에 확 시달리는 거예요? 사망에. 증오심. 그렇죠? 분노.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막 그 순간에 T세포 유전자 팍팍팍 꺼져가지고, 면역력 막 확 떨어지는 거야. 얘가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풀어야 돼. 얘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요? 얘들 알아요. 아는 증거가 뭐예요? 엄마야! 왜? 엄마한테 가야 뭐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마! 하고 갔는데 엄마 없어 봐요. 정말 죽을 맛이지. 엄마 올 때까지 막 괴로워서 죽는다. 근데 마침 엄마가 있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장난감 자동차를. 엄마가 일단 안아줘야 돼. 그런 아들이 장난감 자동차 뺏기고 왔는데, 이 빙신 같은 놈이 뺏기고 있어. 뭐 이러면은 스트레스 더 받는 거야,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해. 그래서 왜 그러냐? 아, 너 놈이 자동차 뺏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타일러야 돼요. 너 자동차 장난감 그 참 좋지. 걔도 네가 갖고 노는 거 보니까 참 좋겠지. 근데 걔는 아마도 너처럼 그런 좋은 장난감 자동차를 사줄 아빠가 없을 거야. 걔네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애들 맨날 야단치고. 근데 네가 갖고 노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뺏어간 거 그때.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들어보면 뭐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는 아빠한테 부탁하면 또 똑같은 것도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걔한테 줬다고 생각하자. 그럼 뭐 아빠가 엄마가 전화해야 돼. 아빠 그거 또 사오라고. 곤란하지. 그럼 짜잔, 스트레스 다 풀렸어. 좋다고 생각하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이 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생겼던 그 분노와 증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해소라는 것은, 여러분, 스트레스의 해소는, 무엇으로 무엇을 해소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뭄을 해소하는 건 뭐예요? 가뭄이란 것은 어떻게 가뭄이 들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 가뭄이 들면 다 죽어. 그러면 가뭄은 비가 안 와서 생긴 거니까 뭐가 오면 해소되는 거요? 비가 오면 해소되는 거요. 어둠은 뭐가 없는 거라고? 빛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으로 해소돼요? 사망이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오면 해소가 돼.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2부를 신설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뭐 끝나버리면 그렇잖아. 그래서 2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럴 때, 예, 우리 일본 때, 그 2부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씩 이렇게 탁탁 느끼면 어떻다 그랬죠, 속이? 에? 그게? 에? 뭐라 합니까, 영숙 씨? 에? 하여튼 막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황홀해지네. 그때가 이제 행복 물질들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팍 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쫙 없어져.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셔가지고 그 독감이 걸렸는데. 보통 건강할 때 병, 암 안 걸렸을 때는 뭐 한 일주일, 뭐 한 2주일 걸렸는데, 요번에는 막 3, 4일 만에 딱 떨어져 버렸대. 그게 뭐가 강해진 거요? 네, 면역력이 강해진 거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거울을 봐도 그렇게 이뻐졌대요, 이제. 몸매도 날씬해지고, 예. 그래요. 이거 그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슨 뭐 여행을 간다든가 꼭 그러지. 여행 갈 수 있으면 좋죠. 뭐 가서 뭐예요? 아름다운 거 보고 진선미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의 원칙은 결국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는 거야. 아시겠죠? 특히 그 무조건적 사랑에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몰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스트레스란 게 이제 기분이 언짢은 게 이제 스트레스고 부정적이어 스트레스인데 이제 스트레스 풀려면 기분이 좋기를 이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좀 좋아지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우린 자꾸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 미국 가서 그 스트레스가 막 그 병원에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많죠. 특히 외국인으로서 영어도 뭐 좀 서툴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그럼 기분 좋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뭐가 있냐? 좋은 차야. 내가 벤츠를 사면 스트레스를 병원에서 아무리 받아도 벤츠 탁 타면 스트레스 풀릴 것 같더라고.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 풀렸을까요? 스트레스 더 받았어. 스트레스 더 받았어. 왜 더 받았냐? 저는 미국 가가지고 제가 좋은 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까만 차 랜드로버 주인을 제가 알아냈어. 갈 때 타고 가는지 놔놓고 가는지 좀 봐야 돼. 자, 그래서 근데 그때는 꼭 그렇게 생각들다. 왜냐하면은 미국 가서 벤츠를 보면 그게 부러워 죽겠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너무 좋겠다. 참 얼마나 나는 과연 충분히 성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생겨가지고. 저런 벤츠를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못 타고 죽는다는 것은 또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달릴 때 벤츠가 지나간다. 그러면 쳐다봤어요. 아 좋겠다. 색깔은 별로다 근데 뭐 이래 싸면서. 막 온통 관심이 그 차에 쏠려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서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의과대학 졸업생한테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미국 의사 자격 시험. 그래가지고 서울 의대하고 연세 의대 출신들은 거의 80%가 다 미국 갔어요. 참 심각한 두뇌 유출이었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 가서 경쟁하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경쟁하는 게 뭐예요? 누가 빨리 돈 벌었냐. 그런데 빨리 돈 벌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네, 차에서 나타나. 네. 어떤 차를 사서 몰고 다니냐에 따라서 아, 저 자식 돈 상구 돈 벌었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한 바가 있어요. 나는 1967년 졸업생으로서 세브란스 졸업생으로서 벤츠를 제일 먼저 탄다는 목표를 딱 설정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제일 먼저 샀어요. 제일 먼저 탁 하니까 막 진짜 행복해. 근데 그 벤츠는요, 요즘 벤츠는 조금 괜찮더라고. 옛날 그 당시 그게 이제 1974년식, 뭐 75년식 벤츠는 의자가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요즘은 좀 푹신하더라고. 근데 또 타보니까 이게 의자가 딱딱해서 막 스트레스라. 그리고 이제 더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딱 몰고 이제 타고 쫙 가는데, 이제, 왜 우리는 누가 쳐다봐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전 탁 몰고 나가서, 틀림없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본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아, 저 새끼가 왜 안 쳐다봐! 지금 이게 막, 지금 새 차를 뽑아가지고 지금 삐까 번쩍한데, 나는 좋아 죽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앞만 보고 싹 가요. 앞만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이 무슨 차 타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걸 몰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 쳐다봐주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 안 쳐다보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제가 개업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벤츠를 너무 빨리 사버렸어요. 그래서 개업하고 한 6개월 만에 벤츠를 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벤츠 사기 전에 순 고물차를 타고 다녔는데 병원에 갈 때 벤츠를 못 타고 가겠더라고. 왜? 제가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는 각과 전문의들이 다 자기 환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환자를 진찰하다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저기 한국 의사 이상구가 있는데 가봐라. 이제 이렇게 해야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들이 제가 벤츠를 6개월 만에 샀다는 거 보면 좀 시기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야. 그 동네 의사들한테 들킬까봐. 그래가지고 차고에다가 숨겨놓고 출퇴근하고서 타지도 못하다가 그냥 만지고 타고 싶어서 죽겠는데 근데 또 타고 나가면 안 쳐다보는 거야. 그 이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만 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동창회를 해야 되겠더라고. 동창회. 그래서 그래야 이제 동창들이 뭐예요? 이야, 상구 벤츠 샀네. 막 이러면 이제 뭐예요? 행복할 것 같더라고. 그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1년에 막 한두 번씩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동창회 한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옛날에는 동창회 한다는 연락 오면 그게 김새였어요. 왜? 선배들은 돈 벌어가지고 삐딱삐딱한데 좋은 집에서 살면서 폼 잡고 이래 쌓고 있던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인턴, 레지던트 이래가지고 빌빌하면서 이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이제 차도 막 헌차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동창회 오라 그러면 야 기분 나빠요. 그 동창회 변제 온다는 게 딱 싫었는데 그게 스트레스인데 이제 벤츠를 탁 사고 나니까 동창회 변제 안 오는 게 스트레스 아직도. 그래서 좀 우체통을 아무리 열어봐도 오늘도 없고 내일도 그래가지고 근 한 20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동창회 변제가 온 거야. 때는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탁 뜯어보니까, 근본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안 한대! 옛날 것들은 동창회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에이, 잘 됐다. 이제는 안 한다는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지금, 지금 넉 달을 기다렸는데, 동창회 안 한대.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막년회 겸 동창회를 할 거라고, 그때 연락한다고. 와, 그게 이제 7월 달인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다릴라 카이. 그것도 스트레스야.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월 달이 됐어. 그래서 12월 17일 어느 선배님 집에서 오후 7시 반부터 이제 동창회 한다. 그래서 본래는 제일 늦게 가는 놈이 그날은 제일 빨리 도착했어. 왜 빨리 도착해야 한다냐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또 이 후속으로 오는 동창생들이 오면서 이야 이거 누구 차야? 이제 이렇게 될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 40분 빨리 도착했어. 아무도 안 왔죠. 그 딱 가서 자리는 딱 최고로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그 집 앞에 잡았는데 이놈의 동네가 이 부자 동네야. 어떤 미국의 어떤 부자 동네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 동네 밤에 가로등을 끄는 데가 있습니다. 밝아서 안 좋다고. 그리고 너무 밝으면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놈의 동네가 가로등 끄는 동네네. 차가 보여야지. 와, 이거 완전히 허사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도착했는데 억울해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죽치고 이제 있었어.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 차가 벤츠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응. 그게 이제 홍보부장이죠.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 다음에 올 동창을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상구야, 네 여기서 뭐 하노? 아이, 형, 쪽팔려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뒤에서 탁 차가 나타나서, 아, 그래서 이제 동창인 줄 알고 이제 탁 이제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문 열고 탁 나가려고. 아, 그건 동창이 아니야. 슉 지나가버려. 아, 또 김새였어. 아, 그 추운데 어두운 데서 이제 또 기다리는 거야. 드디어, 다 차가 나타나지. 바로 내 뒤에 탁 갖다 붙이는 거야. 그때 이제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죠. 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놈이 딱 동기동창 놈이야. 이 자식이 탁 내리더니, 이야, 이 새끼 돈 벌었구나. 그 말을 하는데 배가 상당히 아픈 것 같아. 근데 그 자식이 배가 아파하는 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뭘, 그러면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좀 비싼 차, 8기통 차가 450, 그 다음에 6기통 차가 280,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 요즘 뭐, 벤츠 종류가 막 너무 많대요. 근데 이 자식이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야. 280이지, 그래. 아, 이 새끼는 450이더라고 써놨는데, 저 지금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450이야, 임마. 그랬더니, 진짜! 근데 자기 차 쫓아가더니 헤탈트 껴가 확인하는 거야. 우와, 450 맞네. 우와, 새끼 돈 벌었구나. 크, 저는 기분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동창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사람마다 이 자식이 홍보를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완전 대박이야. 성공이야.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창들이 이제 더 많이 오는데 이 자식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또. 홍보부장이 없어. 그러니까 또 화가 나. 자식이 뭐 한다고 빨리 안 나오고 말이야. 홍보가 지금 필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은 남이 나를 어떻게 뭐요? 부러워해 줘야 돼. 이런 것을 상대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나에게 무슨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 행복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나는 남들이 몰라줘도 뭐요? 나는 행복해. 그게 이제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진리야. 하나님의 사랑. 이런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먹고 이제 밤 1시쯤 돼서 동창회 끝나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허무하더라고. 예? 예? 그렇지. 허무해 죽겠어.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 인생의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정말 허무하네. 허무하다 싶었는데, 뒤에서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야. 교통중경차. 세월아, 이거야. 세웠더니. 너 술 먹었다, 이거야. 내가 뒤에 따, 자기가 뒤에 따라서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아따, 그날, 진짜 그 음주운전 걸릴 뻔 했어요. 그래서 내리라고요. 그래서 술 먹었지, 먹었다. 그때는, 요즘은 뭐예요? 후 불어라 그러잖아요. 그 불면 뭐 숫자가 딱 나오지만, 그땐 그거 없었어요. 그걸로 제가 술이 셌어요. 그래서 친구들 술 먹어도 친구들은 해도 저는 정신만 딱 차린 거예요. 흔들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상에 벤츠 사가지고 동창회 가서 폼 잡고 오다가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내려가서 교통순경 보는 앞에서 이제 이거, 이거, 이거 뭐 코를 만지라. 길바닥에서 코만 이렇게. 그렇게 벤츠가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벤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벤츠 없이도 뭐예요? 행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벤츠를 싫어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절대 아니에요. 응? 절대. 랜드로버는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벤츠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벤츠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좋은 거는 좋아요. 좋은 건 진짜 좋아요.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한 대 사줘보세요. 제가, 받는다고.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벤츠가 길에 지나가는 걸 보면 속상했어. 내가 저거를 못 타보고 죽으면 눈이 안 감길 것 같았어. 근데 이제는 참 좋겠다. 좋은 차다. 물론이지. 네. 그러면서 그래도 벤츠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 그래서 드디어 이 절대적인 행복의 맛,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제 2탄을 오늘 이것으로 끝나고 제 3탄을 내일 계속하겠습니다.